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반갑습니다. 방역홍입니다. 수능 길잡이 유형편 14-1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리서치 팀, 연구팀. 자, 연구팀인데, 자, 연구팀은 이랬어요. With large number of. 많은 사람들이죠. 그래서 many 정도로 잡아도 상관없죠. people이니까. 자, 많은 사람들과 함께. 자, who 관계되면서 사람으로 잡았죠. 자, 이 사람들은 reduce, 줄였다. 자, body weight, 몸무게. 자, 몸무게를 줄였는데, 뚜루 통해서죠. 자, barriers는 다양한 식사 접근법. 자, 다양한 식사 접근법을 통해서 몸무게를 줄였대요. 자, 이 연구자들은 자, discover 발견했는데, 대시 접속사를 쓰였죠. 자, they demonstrate. 그들이, 자, demonstrate는 증명. 자, 증명했다고. 자, they가 말한 것은 살 뺀 사람들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죠, 여기서는. 이런 사람들. 자, 증명했는데, 자, improved가 과거 분사입니다. improve 되어진 수동의 뜻, 메모리 수식. 개선된. 자, 개선된 기억과, 그 다음 또 개선되어진 또 PP 생략구조예요. 집중력. 을 보여주었어요. 자, 이 살 뺀 사람들은 또한 보여주었는데, 자, 또한 삽입자리고요. 자, 개선 사항들을 보여줬습니다. 이번에는 improvement의 명사 형태로 썼어요. 자, 그 다음, in their mental ability, 정신적 능력에서도, 자, search에서는 또 like 예를 들어서 구조죠. 자,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력 같은 자, solving 명사 형태로 써야 됩니다. search에서 뒤에. 자, 그 다음 연구자들은, 자, explain 했어요. 설명 했는데 자 대접속사고요. 자 as individual becomes as는 뭐뭐에 따라서의 뜻이겠죠. 그래서 자 하면 individual 개인들 자 개인들이 대감에 따라서 더 cardiovascular 하면은 심혈관 적 자 심혈관 적으로 자 fit 그래서 fit이 그래서 건강 자 심혈관적으로 건강에 감에 따라 자 그리고 their heart 그들의 심장 자 심장의 건강 자 건강이 자 gets better 더 좋아짐에 더 좋아지어 좋아짐에 따라서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as 자 그들의 brain 그들의 두뇌들도 또한 improves 개선되었어요.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주의하시겠죠. 그들의 심장의 건강이 개츠베럴에서 3인칭 단수 처리에서 1번 썼죠. 자, 그 다음 그들의 또 두뇌의 건강 또한 또 좋아진다 S 썼죠. 여기 주의하시고 자, 그들은 말했는데 또 that 접속사로 쓰였죠. 자, it might be 자, 그것은 might be an opportunity 기회 자, 이 회는 기회입니다. 자, 그것은 기회인데 for individual 개인들인데 자, who have memory or concentration problem 자, to 이렇게 썼죠. 그래서 이시 가주어로 쓰였고요. for가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 to 진주어로 쓰였죠. 자, 해석상은 for가 to 한 자, for가 to 하는 것은 자, 무시기하다 이쪽 정도로 가는데 그냥 가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그것은 아마도 my 조동사동사거든요. 자, an 모음이죠. 기회가 되는데 누가? for individual 개인들 자, 이 개인들 어떤 개인들이냐면 who have memory 자, 기억이나 집중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회냐면 to make her 만들 자, those things는 those problem 정도로 받아주셔도 또 해석이 똑같습니다. 그러한 문제들을 더 better하게 여기서는 일치 문제 better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, in short amount of time은 짧은 기간 내에 이게 짧은 기간 내에 이건 문제를 굉장히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답은 자, weight reduction은 살 빼기. 살 줄이기니까 살 빼기인데 자, through diet approach까지 자, 식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살을 빼는 것은 자, can not only but also 썼죠. 자, 그러면 improve 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물리적 건강을 자, but also 또한 자, benefits 동사 여기 똑같이 썼죠. 그래서 2번. 그래서 중요한 건 can 동사 원형이 1번이에요. 여기서. 그다음 또 can 생략 구조에 동사 원형이 2번입니다. 예. 자, 그러면은 benefit 이익. 자, 이익을 주는데 그들의
지적인 힘에 있어도 지적인 힘에 있어서도 그래서 뭐 쉽죠 이 문제는 굉장히 너무 그래서 옛날 문제인 것 같죠 이거 옛날 2014년 정도 문제 같은데 그래서 운동하면은 몸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다 이런 너무 교과서적인 답은 요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튼 이걸 PK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 빼면 몸도 정신도 좋아진다.